농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골룸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는 부산 헤비메탈 밴드 보컬인 레드클라인 조사미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헤비메탈 밴드 레드클라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조사미호입니다. 아, 제가 이름이 네 자라서 성이 두 자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장영조 씨. 예, 이름이 사미호. 예, 이름이 세 자인 조금 특이한 이름이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버님이 지어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버님이 제일교포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일본틱하게 지으시지 않았나. 일본 이름이 밑에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밑에 받침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일본이라는 오해를 많이 좀 받고 살긴 살았습니다. 사미호란 뜻은 어떤 뜻이죠? 특별하게 이제 그 한문 뜻을 맞춘 건 아니고요. 듣기 좋게 그냥 조사미호가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감이 좋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을 학교 갈 때 저희 게임 하더라도 한문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영어 이름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맞춰 넣었던 것 같습니다. 사미호? 예, 그래서 한문을 넣어봐도 뭔가 뜻이 매칭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편하게? 예, 예. 아, 예. 아버님이 직접 지어주셨군요. 예, 예. 촬영하러 오기 전에 감독님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분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불리고 싶어서 끝에 두 자, 미호, 요 두 자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명도 미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호? 예. 사미호에서 사자만 뺀? 예, 예. 사미호 하면 성이 사시 같고 조사미호 하면 너무 길고요. 이게 군대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제대하고 나면 활동명부터 해가지고 대회 지는 이름은 전부 다 미호로 하겠다. 그래서 23살 때부터 계속 미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을 받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하면 128번 김개똥, 126번 김소똥 이랬는데 126번 조사미, 오! 뒤에 오가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나와. 엎드려 맞춰. 오! 나와. 저기 가서 굴러. 이런 걸 당황한다부터 제가 다시는 제 애기들부터는 네 자로 이름을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분들은 이제 두 자로 다? 예, 평범합니다. 아, 평범합니다. 예. 평범, 아니, 예. 너무 이름이 참 주옥 같네요, 세상에. 되게 멋있어요. 그 주옥 같은 거 맞는 거죠? 예, 주옥 같아요. 예, 그, 이 빠르게 발음하면 그게 좀 이상해 들릴 수 있어가지고. 예. 아, 그럼 요즘 근황은 어떤가요? 제가 그 기본적으로는 밴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헤비메탈 밴드가 이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업은 통신단자함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먹고 살면서 음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통신? 단자함이라고 있습니다. 단자함? 예. 요즘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은행, 그러니까 행님이 없으면 아마 굶어 죽지 않았을까. 은행님이 열심히 빌려주셔가지고 빌려주신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사업자 대출? 아, 예. 아, 나라에서 지원도 되지 않나요? 좀 힘든 시기면? 아, 그러게 뭐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많이 힘든데 이번 투표도 소신껏 했습니다. 아, 예. 아, 또 뭐, 소신껏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조사미호 씨는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음악이 음악은 사실 취미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삶이니까.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제가 해왔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해왔던 거는 꽤 길게 한 운동은 이제 격투기 운동. 킥복싱, 무에타이를 오래 했고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게 뼈 뽑아주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배워서 바다 수영도 하고 그 철인 3종도 준비하고 골프도
치고 지금은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테니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못 칩니다. 근데 아니 근데 뭐 철인 3종? 아 예.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자전거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타니까 이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늘고 바다 수영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바다 수영하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마라톤도 제가 꾸준히 뛰었거든요. 제가 최고 기록이 49분 5초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예. 아, 물론 이제 그 단축입니다. 오, 대단하시다. 예, 예. 그거 하면서, 아, 이거 주위에서도, 아, 넌 철인 3종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다. 오. 예, 그 말씀을 듣고, 예, 그것도 한번 준비를 했었고, 이것저것 운동을 다 좋아해서. 철인 3종은 생소하네요. 직접 하시는 예. 건 처음 만나요. 아, 예. 준비하다가 대회를 못 나왔고, 그거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내상을 좀 입어가지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뒤로 바꾼 게 이제 골프, 테니스 이제 다시 넘어왔습니다. 아, 골프는 어떤 계기로 치시게 됐죠? 아, 골프는 운동은 하고 싶고, 격한 운동은 하지 마라. 지금은 거진 좋아졌는데, 처음 이제 내상을 입고, 이제 제가 이제 보양이라고 하는가요? 이, 뭐라죠? 이거 잠깐 몸을 이렇게 쉬는 거를요? 아, 단어가 생각 안 나네. 휴식? 예, 휴식. 요양. 아, 요양. 요양? 요양 기간 동안 운동은 하고 싶고 뭘 할까 했는데, 아는 친구가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연습하고 이제 산에 이제 치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산에 치러 가면 사람들이 걸어 올라간지 아는데 저는 잘못 치면 다시 안 치고요. 무조건 카트 타고 넘어갔습니다. 카트 타고? 예, 그게 좋더라고요. 골프의 매력은 뭔가요? 조사미호 씨의 골프의 매력은? 제가 정말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제 성격을 굉장히 차분하게 잡아주는 운동이 골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주위 분들이 자식과 골프는 정말 뜻대로 안 된다.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공을 왜 못 치냐. 야구나, 뭐 다른 운동처럼 공이 막 휘어져 온다든지 움직이는 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공인데 자기가 연습하면 되지. 아, 더 많이 닦았습니다. 예. 아, 저도 그럴 줄 알고 예. 했는데, 예, 예. 지금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막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아, 저 진짜 많이 찍었습니다. 내가 한 2년 하면은 예. 좀 쳐서 이제 사람들이랑 나가서 예. 치면서 이제 어디 초대도 받겠지 이제 뭐 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뭐 이제 아마추어 그런 컨텐츠 예를 들면 그럴 줄 알고 목표를 잡고 했는데 내가 좋아서 한 건 아닌데 안 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